뭐 하세요? 영화 끝났는데? 아니, 저기 그... 할 말 하시죠. 저기, 여기 혹시... 언니 찾아요? 알아? 어딨어? 또 나갔어요? 이번엔 몰라? 아유, 왜 찾으러 다녀요? 이혼했는데 같이 사는 게 이상한 거지? 아니, 말도 안 하고 갑자기... 이유가 있겠죠. 또 무슨 짓 했는데요? 아니 무슨... 내가 무슨 짓을 해? 무슨 짓을 하고도 모르는 게 특기잖아요. 무슨 집을 보고 있긴 했는데... 무슨 돈이 있어서... 아, 집이 빨리 빠져야 돈을 주는데... 아까 전화해봤는데 제 전화도 안 받았어요. 저기 혹시 또 집에... 아, 집은 아니에요. 아까 엄마랑 통화해봤어요. 저기 그 자네 친구라고 하지 않았나? 그 임시호? 시호요? 걔 왜요? 걔를 어떻게 알아요? 아유, 알지 그 임시호 가수 유명한 걔는 어디 사나? 무슨 말이에요? 걔 런던 갔는데? 어? 런던? 아 뭐야 그럼 런던 간 건가? 네? 자격이 없다는 생각? 가장 가까운데 가장 몰랐다는 생각? 원래 너무 가까우면 잘 안 보여요. 이렇게 가까우면 형체가 잘 안 보이죠. 근데 이 정도? 이 정도 거리가 돼야 전체가 보이죠? 맞아요. 점점 형체도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. 그 사람도 나처럼 꿈이 있었구나, 견디는 게 있었구나, 이제 알게 됐는데.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. 유영이가 웃었어. 늦은 것 같더라고요.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정말 늦긴 하더라고요. 여튼 저 오늘만, 아 저 여기 며칠만 좀 이렇게 여기 있어도 될까요? 얼마든지요. 직원들 출근하죠. 아, 원래 여기가 작가들 위해서 만든 공간이긴 한데 직원은 둘 뿐이고 딱히 아직 할 일이 없었어. 아, 강 작가님 책이 첫 번째 책이 될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마음껏 편히 쓰셔도 돼요. 계속 계실 건가요? 왜? 있어줘요? 아니요. 갈게요, 그럼. 뭐 먹을 거 좀 사다 드릴게요. 사줘야 될 것 같은데.